다음날 아침. 이른 시간부터 오전에 있을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다림과 가족들. 지금 이제 제일 바쁜 시즌인가요? 예. 지금 이제 한참 행사하는 피크지요. 그, 아버지랑 일하면 좀 애로사항 없어요? 왜 없겠어요? 아버지다 보니까 아. 예, 조금 더 아양도 부릴 때도 있고 아. 땡깡 필 때도 있고 하죠. 지금 제가 35인가 그럴 텐데요. 아직까지 뭐 입에 술 담배 되는 거 못 봤고 또 군대 뭐 20한 6개월인가 가 있다 있는데도 군대 가서까지 그 사병 봉급 나오는 거를 한 푼도 안 쓰고 집이 고사리 가져왔더라고요.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 뭉클했고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 내가 지금 아들 하나는 잘 키웠다라는 그런 보람도 있었고요. 다리는 오늘도 가족들을 위해 땀을 흘리고 열정을 다해 일에 임하는데요. 그런 아들은 아버지의 자랑이고 아버지는 또 아들의 자랑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처음 사업이자 연세에 비하면 마지막 사업이신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 이제 생애에 예, 이제 아들로서 좀 돈 좀 많이 버시라고 예, 아버지 옆에 이렇게 있으면서 도와드리는 거죠. 굳은 일은 무조건 먼저 나서서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달인. 그래서 행사장 의자에 관한 한 최고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키를 훌쩍 넘게 쌓인 의자도 달인 앞에 장사 없다고 가볍게 번쩍 들어 이동합니다. 몇 개라고요? 35개. 지금 한 개 몇 키로예요? 한 개 2키로 정도 잡고. 행사장 의자 하나의 무게는 2.8kg. 달인이 한 번에 드는 의자는 35개. 그렇다면 무려 100kg의 무게를 드는 셈인데요. 몸무게 58kg의 달인이 지탱해야 할 무게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위험해요 이거. 응? 위험해요. 보기에는 쉬워도 힘들어요. 넉 부러진 어깨, 다부진 근육, 감탄 절로 나오는 황홀한 뒤태 선보이며 등장한 헬스보이. 2등. 의자 옮기기에 도전. 하지만 채 몇 발자국 옮기기도 전에 앞으로 고꾸라지는 의자. 어떻게 저 의자 어떻게. 곁에서 지켜보던 혈기왕성한 젊은이들 역시 도전에 나서는데요. 맥없이 쓰러뜨리고 또 쓰러뜨리고. 아우 이러다가 나만 하는 의자 하나도 없겠네요. 그때 알 수 없는 아우라 내뿜으며 등장한 이분. 어디 가서 힘으로 지고 그러진 않죠. 선명한 복근과 시원시원한 대답에 제작진의 기대치 급상승. 이번엔 기대 좀 해봐도 될런지. 잠시 주춤하더니 일단 들어 올리는 데는 성공. 하지만 그것도 잠시. 역시나 앞으로 쏟아지는 의자들 유령이죠. 유령. 예. 종아리 윗부분으로 채소로 하는 종아리가 지렛대 역할을 해 몸집의 두 배 가까운 무게의 의자도 거뜬히 들어 올리게끔 해주는 것. 종아리도 이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항상 제 종아리는 멍이 들어 있습니다. 덕분에 하루도 몸이 성할 날이 없다는 박민철 달인. 곳곳에 남아있는 멍자국이 그간의 노력을 보여주는 듯한데요. 이렇게 멍이 영광의 상처가 하나둘 생겨날수록 일에 대한 자부심도 늘어간다고 합니다. 집에서 하루 푹 쉬시고 싶으실 것 같은데. 아, 안 쉬어본 건 아니에요. 쉬어봤는데 예,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가만히 쉬는 것보다 땀방울 흘리는 게 더 좋다는 무한 긍정맨. 자부심과 함께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작은 체구를 대신해줄 요령. 일단 의자의 그 무게 중심을 중심을 알아야 돼요. 의자의 중심만 잘 잡으면 제 아무리 무거운 의자라 하더라도 번쩍 들어올릴 수 있다는 게 다른 내 지론인데 과연 의자 50개도 통할까요? 성공하면 저도 놀라운 거예요. 하늘까지 치솟은 의자 탑.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한데요. 조금씩 몸을 움직여가며 신중히 의자의 중심을 잡기 시작합니다. 지켜보는 이들 역시 긴장감에 숨을 죽이고 그 어느 때보다 집중력이 요구되는 상황. 과연 미션에 성공할까요? 높이도 두 배, 무게도 두 배.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미션을 가능으로 바꾸며 깔끔하게 성공! 의자 50개 들기 미션 성공! 박민철 달인,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50개 드셨어요, 50개.
저도 들 거라는 생각 못 했어요.